진짜 추워요. 여기에 그물망, 내 모자만 여기에 3개, 내 목도리. 오늘 쿠션도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라면 하나 들고 떠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막걸리만 있다면. 잠든 줄 알았쥬? 생각보다 잠이 안 오네요. 겨울에 겪어본 온도 중에 제일 낮아요. 엄청 춥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 안에서 인사드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루즈 기능을 켜고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춥다고 하는 날에는 집 가까운 곳으로만 생각이 돼요. 원래 바다를 보러 가려고 했다가 편한 곳으로 가야지 하고 이제 이쪽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바다 보려고 가려고 했던 곳은 강화도에 위치한 캠핑장인데 거기도 평일에는 그냥 예약 없이 공문해서 체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아침에 제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 안쪽에 다 들어왔어요. 왜 오늘 얼굴이... 아우, 제가 올해 목표가 다이어트였는데 약간 새해부터 바로 망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목표는 12월까지였기 때문에 제가 잊지 않고 건강관리 챙기고는 있습니다. 저녁에 맨날 막 샐러드 먹다가 요즘 좀 느슨해가지고 막 치킨도 먹고 뭐도 먹고 했더니 다시 토실토실 그렇네요. 종종 댓글에 차에서부터 이렇게 영상 찍어달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뒤에서도 찍고 싶고 모여서도 찍고 싶고 하는데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아 참 난감합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막 검색해보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되게 잘 찍던데 뭐 어떻게 세팅을 하는 건지 보여주지 않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원. 오늘은 캠핑장에서 소소하게 보내려고 그냥 책하고 이렇게 챙겨왔거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숲에서 오두막처럼 아지트 같은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편하게 놀 거예요. 오늘은 막걸리 마실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요즘 막걸리 자주 먹네요. 지금 도착을 했고요. 여기 앞에 한 팀 있는데 지금 차가 없는 거 보니까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묵었던 자리인데 똑같은 자리에 왔어요. 날씨가 추워요. 근데 패딩을 입고 하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요 소도둑놈 요만 썼거든요. 그래도 너무 추우면 걸치도록 하고 지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타트.
여기 이 모서리 이 부분이 여기 트렁크 부분하고 딱 닿아가지고 이게 더 이렇게 쏙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이 이렇게나 남아요. 애매해요. 지난번보다는 제가 훨씬 더 많이 붙이기는 했거든요. 아, 그래도 이제 짐을 다 여기에다가 내려놓고 여러분 얼추 그 짐을 빼긴 했고요. 그때도 이거 연결해서 쓰니까 편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테이블을 연결할 거예요. 역시나 한쪽만 연결해 줄 거기 때문에 집에서 버리려고 했던 책 중에 이렇게 받침대로 해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휴지, 그 다음에 이제 커피, 그 다음에 제 비상용 이런 거 스프, 이제 식재료 관련된 거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요리하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여기에 걸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만의 주방이 완성이 됐어요. 제가 차에다가 이런 거 그냥 막 깔아두는데 이 뭐 물론 뭐 더러운 거 묻지 말라 약간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트렁크에다가 이런 뭐 인조 가죽 같은 거 하나 깔았거든요. 근데 이게 짐이 안 밀어져요 막. 그래서 부드럽게 이렇게 짐 넣으려고 이런 거 깐 이유도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제가 짐을 막 지금 정신없이 가지고 와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하면서 짐 정리도 한번 하려고요. 다음 주에 좀 미니멀하게 가야 돼서 차에 짐을 한번 싹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짐 정리도 할 생각입니다. 제가 또 우리 펠순이를 엄청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에 있는 짐을 빼고 매트를 펴줘야 돼요. 여기를 지금 제가 짐을 넣어놔가지고 아예 빼줘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차를 캠핑용으로 샀었기 때문에 평탄화 펴놓으려고 8인승으로 했었거든요. 아이고 으쌰 그런 거 짐 놔둔 거를 빼줘야 이렇게 가까이 와야 되거든요. 이 틈이 얘가 지금 좀 들어온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랜턴이랑 자전마리 짐들 이런데 여기 다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저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못하고 해가지고 동계 팩 안 박힐 때 박으려고. 근데 이게 15cm가 적당하다는데 10cm도 그냥 괜찮대요. 쓰는 거는 저는 구하기 더 쉬운 조금만 사도 되는 10cm로 했습니다. 아까보다는 공간이 훨씬 더 줄었죠. 이렇게 해서 저는 평탄화 끝이에요. 보시면 저쪽에도 뜬 데를 뽁뽁이를 더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 꽁지랑 매트 가지고 왔거든요. 제 차가 청고가 높지 않아가지고 누잠은 너무 폭신폭신해가지고 이 공간이 작게 느껴져야 된다 그러나? 근데 오늘은 이제 내부에서 생활을 많이 할 거라 제가 폭신폭신한 거에 이제 길들여져가지고 이걸로 될지 깨끗이 빨아가지고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이 공간에 맞게 딱 제작되느라 좋아요. 요 매트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요 깔고 침낭 덮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잘 거예요. 자. 아 이렇게 밝은데 아니 이렇게 밝은데 이렇게 찍으니까 엄청 어두웠어요. 일단은 안에 들어왔고 난로는 지금 안 했어요. 아직 심지를 적셔두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전기담요 위쪽에 빵 뒀거든요. 여기 이렇게 딱 허리 펴면 딱 닿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으면
안 닿아요. 아, 춥다. 오늘 진짜 추운 날씨긴 하네요. 간식으로 빵하고 막걸리 먹으려고요. 막걸리는 막걸리! 예, 얘가 줬어요. 이거 흔들어 먹을까요? 나 흔들어 먹을래. 샬라샬라 콧물이. 제 여기에 또 여기에 휴지가. 빵은 그냥 뜯어 먹을 거예요. 뭐야 이거? 음료수 같아요. 빵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 그냥 밀키스 같은데? 어머, 아우. 난로 가지고 와야지 이거. 근데 밑에 지금 전기 난로에 하고 이불 덮고 있으니까 막 미친 듯이 쉽진 않은데요? 나 배고픈가? 왜 이렇게 맛있지? 우리 애기들 지 엄마도 와서 설거지 해주고 있네. 이뻐라. 맛있어. 지금 랜턴을 여기 하나, 이쪽에도 지금 하나 있거든요? 두 개 해놓은 상태고, 제가 여기에 그물망 했어요. 근데 여기에 뭐 있는 줄 알아요? 내 모자만 여기에 세 개. 하나, 둘, 셋. 내 목도리, 작다한 거 넣어가지고 다니는 내 백. 원래 이것도 이제 여기에 있었던 거고. 웃긴다. 어머, 나 이거 아침에 먹으려고 했던 빵인데 다 먹네. 밥은 진짜로 금방금방 끝나요. 이거 텐트 설치가 너무 빠르니까.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거 이거. 아이두델 A10 플러스. 아주 좋아. 저 차박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좀 바람도 부는 날씨여가지고 이거 만들어 왔는데 한번 박아볼까요?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까봐 형광줄을 묶어줬어요. 집에 있는 걸로. 유튜브 보고 배워가지고 좀 그냥 내 스타일로 이렇게 했는데 맥심 한잔 하려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날도 춥고 그러니까 좀 만사 귀찮은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어딨지? 이 스토브하고 한 번씩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고장나 있을까봐 체크도 한 번씩 해주고 요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맥심 한 잔을 먹고 그리고 요거 가래떡 먹겠습니다. 어, 뜨거워. 바로는 못 먹겠네요. 오늘 하루가 길어요. 제가 이 밑에 까는 방염 매트가 있었는데요. 없었어요. 어디 갔지? 어디다 넣어놨지? 고프로 끄기. 오늘 진짜 왜 이러나 몰라. 맥심은 다 먹었는데 이게 다 익었어요. 그래서 또 딱딱하게 지기 전에 볶고 있는데 은근 맛있어요. 간편해서 쓰기 좋은데 스토브 자체가 안정감이 없어가지고 탁 끓이면 갑자기 팍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 약한 불에 하면 되는데 그리고 저어줘야 돼요. 범랑은 모르겠는데 얘는 스텐에다가 이렇게는 처음 해보네. 아직은 아닙니다. 이제 요거 들고 그대로 마실 겁니다. 우유는 또 얼어버리겠죠? 여기다 두면? 제가 아까 막걸리도 흘린 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초코 보통 아이용. 아, 뭐야. 아, 맛있다. 얘 자꾸 머리통을 치네요. 이거 같은 뿌리 바로 밑에 있으니까. 왜 자꾸 목이 마르네. 물 한 잔 마시고.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요. 아니 너무 차분해 책이.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이거 두 개 가지고 다니거든요. 워터 저거 그 통 들고 다니지 않을 때는 그냥 날찐 통에다가 이렇게 두 개 해서 다닙니다. 오늘 저녁은 그냥 간단히 라면 먹고 때울 거거든요. 배고프면 제가 좋아하는 체다치즈 소세지 김치에다가 그냥 같이 먹으려고요. 그냥 오늘도 먹고 싶은 게 딱히 없는 거예요. 가서 라면이나 먹고 막걸리나 한 잔 먹고 자자. 그냥 이 생각으로 집에 있는 거 하나 들고 왔어요. 여기 라면 딱 하나 끓이기 괜찮은 팬이라 요거에다가 끓여볼 생각입니다. 아, 얘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작은 화구에다가 막 이렇게 쓰면 변형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삐뚤렸어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으슬으슬한 기운도 있는 것 같고 또 괜찮았다가 또 으슬으슬한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았다가 예쁘죠? 뭐 2019년이었나? 2020년이었겠구나. 그냥 순전히 너무 예뻐서 산 아이. 얘보다는 훨씬 크니까 괜찮겠죠?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굉장히 사람이 뭔가 차분해지는 느낌이네요. 그냥 좀 기분이 뭔가 어떤 분이 이거 테이블 높아 보인다고 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 높이가 좋아요. 이 높은 높이가 좋아요. 너무 막 캠핑에서는 이렇게 낮게 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화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좀 답답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피고 있는 이 높이가 좋습니다. 좀 다른 거에 비해 많이 높긴 높죠. 아까 남은 거. 근데 저 이거 말고도 막걸리 두 개 더 가져왔는데 못 먹겠어요. 소주나 이렇게 좀 독주 빼고는 다 이렇게 마시는 게 요즘 좋은 것 같아요. 편하고. 근데 이거 복순 생
못 먹을 것 같은데 안주 있으니까 또 들어가네요. 이번에는 느린마을 막걸리가 있습니다. 바로 느린마을로 넘어가겠어요. 못 먹겠어요. 이거하고 이것도 가져왔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알밤동동이하고 이거 느린마을 남은 거 먹고 씻어서 내일 재활용할게요. 갑시다. 근데 느린마을은 이렇게 흔들어도 훅 안 올라오던데. 조금 비슷한데 다르네. 근데 나는 둘 다 먹겠다. 둘 다 맛있어요. 우선을 가리기가 힘든 맛입니다. 캠핑 와서 그냥 이렇게 라면 하나 들고 떠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막걸리만 있다면. 이것도 너무 소소하니 행복한데요. 사실 막 고기 구워 먹는 거 맛있긴 한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안 땡기는 날 있잖아요. 와 이리 맛있네 이거. 라면만 가지고 오진 않았지. 땡초 고추전. 이게 처음에는 엄청 맛있더니 지금은 막 그렇게 맛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냉동실에서 오래 있었던 아이입니다. 이걸 구워줄 건데. 아, 이게 후라이팬 겸용 이렇게 해가지고 코팅팬이고 얜 그게 아니라서 이거에 라면을 먹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대패졌어요. 너무 맛있다. 막걸리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고 막 이랬던 것 같거든요. 개뿔. 다 취소해야겠네. 이렇게 맛있다고? 막걸리?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늘 한결같아요, 그죠? 이게 맛없다 생각하고 집에서 처박혀져 있었던 땡초 부추전인데 오늘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너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도 맛있어요. 오늘 맛있어요. 제 그 모임이 있어요. 상또라이 모임이라고 저희 그 또라이들끼리의 모임이 있는데 제 MBTI 진짜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하도 물어봐가지고 한번 해보고 이제 내가 뭔지만 이제 기억하고 있는. 근데 그것도 이름조차 어려워가지고 맨날 다시 찾아봐야 되는 약간 그런 상태였는데 애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하니까 진짜 재밌더만요. 걔는 뭐고 얘는 뭐고. 근데 내가 아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정말 성향이 이렇게 딱딱딱딱 나뉘어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제 진짜 MBTI로 한참 수다 떨었네.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 그 MBTI는 ISFP입니다 그리고 혈액형은 B형입니다 그냥 밤 8시 근데 영하 8도예요 그리고 새벽에 영하 13도까지 내려갔다가 아침이 영하 13도 이어지네요. 계속 지금 제 난로 이거 하나 있는 것도 지난번보다 막 따끈따끈하다 느껴지진 않아요. 이거 없었으면 그래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 여기에다가 지금 화목난로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너무 심심해요. 공간이. 그리고 노는 거에 한계가 있어서 제가 겨울에 화목난로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차박을 하면서부터는 화목난로를 못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요 위쯤에다가 지금 그 홀잭을 작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그냥 이런 찍찍이 홀잭이 좋은데
이거는 아예 그 이 폴대가 다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여기서 대고 찢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텐트를 다음에 한번 찢어볼까 합니다. 이 책은 되게 빨리 읽히지 않는달까요? 좀 책에 대한 로망? 글쓰기에 대한 로망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남편한테도 그러거든요. 우리 남편이 작가님이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랍니다. 막 이러면서 알랑방구 끼거든요. 저는 작가라는 그 직업이나 약간 이런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를 되게 경이롭게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것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 글쓰기예요, 글쓰기. 근데 오늘 얘는 막 읽히지 않네요. 읽히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난로 위에다 올려놓을 걸 그랬나? 여기에 컵 이렇게 있어가지고 씻고 와서 차분하게 누워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얼굴이 너무 건조하거든요. 발바닥 보이나? 그냥 이렇게 자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되게 오랜만에 이거 몽벨 침낭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쿠션으로써 그래도 이게 진짜 폭신폭신하니까 쿠션으로 해도 너무 좋네. 사실 동계 침낭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아 여러분 이 책은 아직 추천드릴 수 없어요. 이거 너무 수면 책이야. 장미여가지고 지금은 아침 8시 좀 못 됐는데 난로가 또 꺼졌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영하 14도예요. 진짜 제가 요번 겨울에 겪어본 온도 중에 제일 낮아요. 엄청 춥네요. 난로에 기름 좀 다시 넣고 와야겠어요. 얼굴이 진짜 차갑더라고요. 자는 내내. 그래서 담요 막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여러분 그냥 잠이 깨버렸네요. 그래서 커피 마십니다. 여기에다가 계속 물 데피고 막 약간 그렇게 하느라고 그 오물은 내렸고 이제 선풍기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짐을 이렇게 쌓아놨더니 이삿짐 센터 같아요. 아, 맛있다. 제가 항상 그 겨울에도 뭐 막 이렇게 캠핑하거나 할 때 어느 정도 추워도 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는데 오늘은 진짜 춥습니다. 이 내부도 진짜 너무 추워서 그런지 결론은 지난번보다 훨씬 없어요. 소화기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사실 얘는 안전도 있지만 예뻐서 산 아이템. 막 꼭 그렇게 실용적으로 막 쇼핑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캠핑장에서 글 쓰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이기도 하고 딱히 또 영상에서는 이걸 뭐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어서 안 찍기도 하고 너무 쨍하니 나와서 그런가 봐요. 이때가 진짜 좋은데. 해가 이렇게 쨍하니 올라오면 기온도 조금 올라가니까 추웠던 것도 조금 사그라들고 발 시려. 보자. 아니네. 영하 12도네. 그대로예요? 근데 저는 느끼기엔 조금 따뜻해요, 아까보다. 아침엔 영하 14도, 지금은 영하 12도. 영하 12도. 행복 뭐 있습니까? 기분 좋구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거 우무바지 입잖아요. 우무바지 입으면 이게 굉장히 미끄러운 부들부들한 그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저렇게 막 이불 안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랑 어디 움직일 때랑 되게 미끄럼 타는 느낌으로 슝슝슝 이래요. 침낭 안에서도 빠져나올 때도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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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재밌어 우모바지. 그리고 진짜 따뜻합니다. 따뜻하긴 따뜻해요. 아예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래. 근데 그건 있다. 따뜻한 차를 많이 마셔서 몸이 따뜻한 것도 다 좋은데 아, 화장실을 자주 가네. 날도 추워 죽겠는데. 아무튼 마저 아침 시간을 좀 보내볼게요. 와 이리 미안나. 음악도 들어볼까요 오늘은? 아침에 조용한 클래식으로. 쓰는 단어가 거기서 거기요. 좀 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yesterday I lost the battle. Trying at all costs, so to keep you, babe. Oh, to keep you, babe. Now I hurt so bad. All I feel is sadness. I lost you, babe. 여러분, 와, 철수했는데 진짜 바람 불었으면은 완전히 진짜 추워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없이 또 썼어요. 근데 다른 색깔도 살까 봐요. 진짜 따뜻해요. 일단 지금 짐 이렇게 싣고 있고 이따 여기 위에다가 이제 그게 와요. 그 텐트 이렇게. 이제 자잔바리 짐들만 여기 들어오면 끝이에요. 다 했습니다. 두니까 카메라도 완전 배터리가 빨리빨리 닳아요. 주차장 모션 감지 녹화 통신 녹화를 시작합니다. 뜨끈한 설렁탕 그런 거 먹고 싶다. 제가 어제 본의 아니게 소식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닌가? 여러분,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따뜻하게 쉬어볼게요. 몸은 좀 녹여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춥네요. 아, 패딩 가져왔는데 안 입었었거든요. 진짜 춥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주에는 다봉이가 홀쭉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상 봐서. 그러면 여러분 안녕. 행복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